공사 계약 해지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아산 음봉복합문화센터의 공사가 이달 중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음봉복합문화센터입니다. 공공도서관과 돌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당초 2021년 11월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준공 시점을 훌쩍 넘긴 지난해 5월에도 공정률이 46%에 그치면서 아산시는 결국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해지했고, 이는 각종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공사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이달 중으로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해지한 지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아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데다 올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30억 원이 넘는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공사가 제기한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뒤 재공사에 들어가 올해 12월까지 음봉복합문화센터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식 개관은 준공 후약두 달간의 준비를 거쳐 내년 2월쯤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